야랑야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돌아와요 부산 항해는 조용필 씨 노래인데요. 네, 가려진 인물은 김건희 여사입니다. 윤 대통령과 함께 파리에서 부산 엑스포 유치 홍보 활동에 나선 김 여사가 현지 외신 기자들을 한국 문화원으로 초대를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익숙한 노래가 울려 퍼졌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건희입니다. 부산 다방 예.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산 엑스포 2030을 앞두고 우리 부산은 더더욱 뜨겁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과 부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실제 돌아와요 부산 항해를 이거 내 souvenir de Santa Maria. 여기 부산엔 또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유명한 다방이 오셨습니까? 그런데 외신 기자들에게 믹스 커피는 왜 준 거예요? 저 공간은 한국 전쟁 당시에 부산 예술가들이 모였던 다방 밀다원을 재현한 공간인데요. 김 여사는 믹스 커피를 대접하면서 예술가들이 다방에서 즐기던 커피이자 오늘날 한국의 대표적 음료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래요. 뒤에 보니까요. 부산은 준비됐다. 문구도 곳곳에 보이더라고요. 네. 김 여사가 디자인 제작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부산 이즈 레디 힙 코리아 이 열쇠고리 모양의 광고판이 설치됐고요. 김 여사는 외신 기자 한 명 한 명에게 저 열쇠고리를 선물하면서 홍보에 나섰습니다. 네, 마크롱 대통령 부인 브리짓 마크롱 여사도 만났죠. 네, 벌써 세 번째 만남입니다. 지난해 6월 나토 정상회의와 9월 유엔 총회에 이어서 이번에는 파리 엘리제궁에서 함께 점심 식사를 했는데요. 마크롱 여사는 자신이 주최한 자선 콘서트에서 걸그룹 블랙핑크가 공연한 것을 언급하면서 한류 자체도 매력있지만 질서 있게 공연을 즐기는 한류의 팬들도 인상적이라고 말했고요. 김 여사는 양국이 문화예술 교류를 확대해 나가자고 화답했습니다. 네,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여야 대표 사돈낱말 뭡니까? 여야가요 서로에게 사돈낱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포문은 어제 국민의힘이 열었는데요. 압수수색, 구속기소, 정쟁에만 몰두하는 윤석열 정권을 두고 압구정 정권이라는 비판이 사돈 낱말 정당에서 할 말은 아니다. 사법 리스크, 돈봉투, 남극 코인, 말로만 특권 포기 정당에서 그걸 줄였더니 사돈 낱말 정당이 되대요. 신조어에 신조어로 받아친 겁니다. 잘 만들어요. 근데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지만 연설 안 듣고 소리치는 건 여야가 비슷하던데요. 네, 어제 아이들 보기 참 부끄럽다라면서 저희가 지적했던 그 장면. 여야는요, 반성보다는 사돈낱말을 앞세웠습니다. 민주당이 보여준 태도는 정말 난장판 그 자체였습니다. 최소한의 예의는 좀 갖춰주면서 지켜보는 것이 좋겠다. 본회의장이 날이 갈수록 엉망이다. 핵심적으로 그게 사돈낱말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죠. 내일 김기현 대표의 연설이 있으니 경청하자 했는데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그 소리 지르고 했던 게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쪽이 더 시끄러웠다 이런 거군요. 맞습니다. 다소 유치한 남탓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이거보다 두 배는 심했습니다. 제가 보기엔 훨씬 여당이 컸던 것 같아요. 지난 1년 대통령은 야당과 한 번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의 그 정도로 한번 두 개를 정도가 좀 다르다. 그렇게 연설 강의를 했는데 직접 비교해 보신 금방 아실 거예요. 다 봤어. 결정적 변화가 필요한 두 번째 분야. 정말 좀 부끄러웠어요. 그날 방청석에 초등학생들로 알고 있는데 30여 명이 수양회에 왔다가 부끄러움은 결국 국민 몫입니다. 내 잘못은 제쳐놓고 남의 일만 참견하는 사돈낱말. 여야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 같네요.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